유럽연합 EU가 오는 2017년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준을 맞추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오는 2017년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합니다. 현재 시험 인정 기준이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실제 도로 기준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질소 산화물 배출 허용량은 2017년 9월부터 시험 인정 기준의 2.1배, 2020년부터는 1.5배로 강화됩니다. EU가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EU가 정한 실제 도로 기준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경유차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2.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이 EU가 정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유차는 유럽 시장에서 만들 수도 팔 수도 없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새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용섭입니다.